안녕하세요. 최태관입니다. 30일을 굶으면 과연 똥이 나올까?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들었어요. 단식원을 나오고 나서. 근데 제가 단식 30일을 하고 있을 때도 전화 오는 친구들, 후배들, 형들이 다 물어봤던 것들이 야, 똥은 나오냐?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오고 나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던 게 10일을 안 먹는데 어떻게 똥이 나오냐?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먼저 드리자면, 예, 똥이 나옵니다. 물론 점점 점도는 낮아지고, 점점 탁도도 낮아지고 하긴 한데, 어쨌든 가루가 됐든 뭐가 됐든 흙탕물 같이 나오긴 나와요. 이 똥이 30일 동안. 물론 인위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죠. 초반에는 한 5일 정도 연달아서 마금이를 먹었고, 그 다음에는 격일로 마가비는 먹다가 마지막에 이제 소금물로 간장을 나가기 전에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흙탕물 같이 나오거든요. 그 흙탕물의 그 색깔이 너무 그 탁도가 진해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검색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식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좀 의학적으로 분쟁의 여지가 좀 있다. 그렇지만 뭐 직장 내에 주름 사이에 끼어 있던 숙변들, 그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불려져서 이게 약간 타르 같은 성질이라서 나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단식원 원장님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의학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인 피부과 선생님한테도 여쭤봤더니 의학적 소견으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답변을 드리기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단골집인 한의원의 또 원장님도 본인이 전문 영역은 아니다, 단식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는 그 단식 원장님하고 약간 비슷했어요. 숙변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표피가 박탈이 된대요. 대장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찌꺼기로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그 의학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검색을 해봐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전달해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똥이 나오더라. 30일 동안. 모르겠습니다. 제가 30일 이상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이상을 굶어도 계속 찌꺼기가 나올 건지 그거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염소똥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이렇게 흙탕물처럼 더러워. 수리가 더럽답니다. 흙탕물처럼 그렇게 저는 계속 나왔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30일 굶어도 똥은 나오더라. 이상입니다. 마무리로.